안녕하세요.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짠! Check it out! 요리나무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모터쇼 현장에 왔습니다. 모터쇼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그 대학교에서 그냥 주최해서 간이 모터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에 저희 렉스턴 스포츠 차량 튜닝된 차량들도 있고 다른 차량들도 있다고 해서, 요즘 코로나19로 모터쇼도 그렇고 모든 게 없어졌잖아요. 행사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짬짬이 이런 게 생긴 거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제가 세종시까지 내려와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카니발 행사는 드라이브인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쉽지만은 차 안에서 공연을 좀 즐겨주셔야 됩니다. 지금 좀 차 밖에 나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예, 행사는 차 안에서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쪽 행사팀에서 뭐 비대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겉만 이렇게 살짝 훑어보는 식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튜닝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하지만 자동차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따라 보시기 전에 렉스턴 스포츠부터. 이거 렉스턴 스포츠예요.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다운 차입니다. 업튜닝되어 있는 차도 바로 옆에 있지만 다운 시키는 그 차들이 오히려 더 돈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 레카나 뭐 이런 차들 보면 차가 굉장히 낮아요. 그게 뒤에서 차를 끌게 되면 막 꿀렁꿀렁 된다든지 그러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차를 눌러놓고 뒤에서 차를 끌기 위해서 좀 다운을 시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퍼포먼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하드하게 다운 시켜놓은 차입니다. 실제로 렉스턴 스포츠를 이렇게 하드하게 다운 시킨 차는 처음 봤어요. 근데 포스가 굉장히 후덜덜해요. 자, 보면 이 에어댐 같은 경우는 다른 차의 범퍼를 좀 잘라서 이식한 것 같고, 나머지 오버핸드나 이런 것들은 커스텀해서 제작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성품은 못 봤거든요. 그 다운 차량의 특성상 오버사이즈의 휠, 그리고 널찍한 휠 튜닝 돼 있고, 그리고 보면은 이게 브레이크 튜닝도 상당히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디스크도 좀 가공되어 있고, 이렇게 튜닝하는 게 사실은 오프로드 튜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오프로드 차를 가지고 이런 픽업 트럭을 가지고 튜닝하는 샵이, 다운 튜닝하는 샵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고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퍼포먼스는 다운되어 있는 그 자세, 그리고 이런 보통은 휠, 그리고 에어댐이 다운 차량의 가장 큰 보여줄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쪽으로 좀 보시면 이제는 오프로드형으로 튜닝된 차를 좀 보실게요. 자, 이제 오프로드형으로 튜닝된 렉스턴 스포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굉장히 많은 렉스턴 스포츠 영상들이 많이 나왔지만 다운차하고 오프로드 튜닝된 차를 두 개 다 비교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 더 좋을 것 같아요. 험로를 주파할 수 있도록 범퍼를 최대한 위를 올려서,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을 커팅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험로를 주파할 때 강하게 닿을 수 있는 뭐 돌멩이나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보호대, 프로텍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대부분 그 베이스 자체가 렉스턴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별반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튜닝이라고 하면은, 오프로드라고 하면은 커다란 뭐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는 쇼바, 그리고 온로드 튜닝을 한다고 하면 좀 더 하드하고 안정감 있는 쇼바,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달리기 하는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 튜닝, 그리고 오프로드 차량 같은 경우는 뭐 엔진을 튜닝해서 출력을 상당히 높이진 않지만 좀 더 저속에서 좋은 토크가 날 수 있도록 튜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렇게까지 하는 사람은 뭐 차를 바꾸는 게 나아요. 자, 다음 차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할까, 라떼는 말이야 할 때 그 우리 시대에 구 아방과 거의 비슷한 존재, 그냥 젊은이들에게 약간 튜닝빨 잘 받고, 그리고 그 튜닝 했을 때 돈들인 티가 나는 그런 차입니다. 스포티지 R이에요. 뭐 보시다시피 둥글둥글한 유선형에, 그리고 또 출시 당시에 R 엔진이라고 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다듬어진 그런 엔진, 그리고 튜닝빨 잘 받는 엔진, 그런 것들 덕분에 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튜닝 많이 하고, 튜닝 하다 보면 결국은 외관 튜닝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에어댐과 그리고 도색, 그리고 뭐 스티커, 그리고 뭐 휠 튜닝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마련이죠. 자, 이쪽부터 계속 스포티지 R 튜닝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이거 유튜브에서 봤어요. 맞죠? 네, 맞아요. 네. 이거 보고서 굉장히 난해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난해한
그렇지만 이거 뭐 개인적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거니까 약간 오페라 유령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다음 차량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차들은 굉장히 그 마력을 올리는 튜닝을 하기 때문에 공기가 원활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냉각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튜닝을 하고, 그리고 이런 차들처럼 이쪽도 마찬가지로 냉각이 좀 수월할 수 있도록 튜닝한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까 렉스턴 스포츠 차량처럼 다운 튜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휠이나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다들 튜닝했네요. 자, 지금은 약간 그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고급 세단을 튜닝하는 라인업에 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에코스를 타고 있지만 굉장히 멋있게 튜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보니까 대충 봤더니 뭐 제네시스라든지 에코스 그리고 그랜저 이런 고급 세단을 튜닝한 걸로 봐서는 VIP 세단 스타일의 튜닝을 베이스로 해서 많이 튜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랩핑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많이 접근이 쉽기 때문에 많이들 랩핑을 해서 본인만의 색깔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고급 승용차 대형 세단의 튜닝들은 대부분 엔진이나 출력들을 안 해요. 거의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출력이 세고 승차감도 좋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세 위주의 튜닝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 하면 뭡니까? 휠이죠. 휠, 서스. 달리기 성능 때문에도 원래는 그 서스펜션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자세 그리고 멋 때문에 휠 튜닝 그리고 서스펜션 튜닝을 하기 마련입니다. 번쩍번쩍한 크롬휠 그리고 이 타이어 얇은 거 이게 또 멋이거든요. 그리고 그 차체와 휠 사이의 이 간격, 이게 뭐 두 손가락 들어가느냐 한 손가락 들어가느냐 뭐 이런 게 자존심의 척도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코스 차량도 마찬가지로 순정 위주의 튜닝이지만 랩핑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그런 색깔을 보여주고 있죠. 뭐 남자는 핑크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차주는 남자라고 생각됩니다. 자, i30N 보기 힘든 차입니다. 물론 i30N 룩으로 꾸몄는지 i30N인지 알 순 없지만 스티커 발라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i30N인 것 같아요. 벨로스터 N이라고 현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스포츠카의 고급 그 고출력 라인업 중에 벨로스터가 아니라 i30의 N라인을 넣었다는 거, 그 차를 뽑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를 뽑았다는 거는 뭐냐면 벨로스터 같은 경우는 도어가 3개잖아요 그래서 실용성이 약간 떨어져요. 근데 이 문짝 4개짜리 i30에다가 N라인을 뽑았다는 거는 출력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 다음에 뭐 여러 사람이 탈 수 있게 편의성 이런 것도 고려한 그런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애기 아빠들이 이런 i30N 같은 거 선택해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은 저기 벨로스터 N라인, 저기 보이는 벨로스터 N라인 선택하고요. 물론 아재 감성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출력이 나와주고 현대에서 N라인이라고 해서 고출력 차량을 만들어냈다는 거 뭐 굳이 여러 번 설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있죠. 자, 한번 이게 보기 힘든 차니까 한번 쭉 한번 둘러볼게요. 자, 옆 라인은 뭐 i30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뒤로 이렇게 오시면 뭐 이렇게 저도 쌍용마크 금색으로 한 것처럼 금색으로 이렇게 도금했고, 그리고 쭉 옆으로 오시면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 쭉 오시면 여기 N라인이라고 스티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스티커만 사가지고 튜닝하는 방법도 있고 하지만 뭐 설마 여기 출품했는데 가짜겠어요? 그 서민의 포르쉐라고 불리는 골프 시리즈, 폭스바겐의 골프 시리즈를 대항할 수 있는 그런 국산 차 중에 대항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골프를 살 바엔 이걸 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골프는 또 아무래도 N라인보다 역사가 더 오래되고 그리고 성능도 검증되고 했기 때문에 골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국산 브랜드고 그리고 서킷을 즐기는 모터스포츠를 할 경우에 뭐 과감하게 우리 딴에는 이제 잡아 돌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과감하게 잡아 돌린다든지 그런 거 할 때는 사실 국산 차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오마이갓 삐용삐용 NYPD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미국 경찰차 튜닝, 진짜 미국 경찰차 튜닝 해놨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었네요. 이거 보시고, 야 NYPD 페트롤
자, 옆 라인도 좀 보면은 경찰차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저기 보면은 HWI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임의로 본인 이름 그냥 이니셜 새겨놓은 것 같고 전문가들이 해서 그런지 디자인이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차에다가 미국 경찰차처럼 멋있게 꾸며놓고 싶었는데 식구들이 반대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I30 N9의 그 약간 뭐랄까 엉아라고 할 수 있는 벨로스터 N입니다.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사실 노멀 버전도 굉장히 잘 나가요. 그 예전에 티비론이나 그리고 그 다음 후속작 뭐지? 투스카니 이런 차들에 비해서 출력은 조금 떨어져요. 엔진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바디가 작기 때문에 민첩하게 돌아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그 서킷 자체가 그냥 직진만 계속 죽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이 바디가 짧아서 코너가 좋고 그 다음에 코너 탈출이 좋은 이런 차들은 오히려 시내 주행 그리고 도심에서 굉장한 뭐랄까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칼치기 하고 막 이러면 안 되지만 도심에서는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뭐 대형 세단 잡아 돌리면 휘청휘청 하죠. 그런데 이런 차들 못 따라가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런 소형 차들로 엄청난 튜닝을 하는 거예요. 왜냐, 튜닝발이 잘 먹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행사 주체 자체가 그 모터쇼 전문 기획사라고 해야 되나, 주관이 아니다 보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그 차들을 가지고 와서 자랑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 와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에이든 차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분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보면 미국에는 자기 차를 진열해 놓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기가 꾸민 만큼 자랑하고, 그리고 별다른 대회가 아니지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외국에는 있다는 것을 보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자기 차를 보여주고 자기만의 색깔을 보여준다는, 자기 개성을 표출하는 이런 자리가 생겼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어요. 자, 이런 자리에 와서 이렇게 기쁘다는 말씀을 이렇게 장황하게 드렸고, 앞으로 더 이런 자리들 만들었으면 좋겠고, 이런 자리에 오셔서 뭐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도 풀고 좀 더 튜닝 관련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행사 전이기 때문에 차주들한테 튜닝 관련 정보를 여쭤보지 못했지만 만약에 오신다면 좀 지긋하게 즐기실 수 있다면 차주들한테 튜닝 관련 정보도 얻으시고, 그리고 이쪽에서 끝나고 공연도 있다고 하니까 공연도 즐기시는 이런 문화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유리나무 채널이었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더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대.